광주의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 강의실마다 자리를 채운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만 공무원 만여 명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 정부 발표 이후로 30% 정도 늘어난 듯 싶고 그 상담하러 온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학신도시의 도서관. 오전 10시가 채 안 됐지만 열람실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로 공무원 시험에서 돌파구를 찾는 구직자들입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이 차서 자리 싸움도 엄청 치열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공부하는 모습을.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전남은 23대 1,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지고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데 공무원 수가 뽑는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다른 많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으로 많이 몰릴 테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 무게를 두면서 공무원 시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